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한쌤입니다. 중개사법 파이널 정리 제38강 토지거래과제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개사법을 마치고 부동산거래 신고 법령을 공부하고 있죠. 여기는 보통 5문제에서 7문제, 많으면 8문제까지 나오거든요. 여기를 고득 좀 하셔야 2차 과목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 부분이 아주 강합니다. 저와 함께 이 부동산거래 신고법 아주 쉽고 빠르게 정리해 보세요. 자, 토지거래과에서는 이 숫자를 꼭 외우고 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오세요. 555230, 다시 555230, 여보세요. 일단 5년 이내로 지정합니다. 5년 넘으면 절대 안 되고, 다음 공고 후 5일 후 효력 발생. 이 숫자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다음 토지거래과 받으면 5년 이내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하게 받아요.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는다. 허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입니다. 3천만 원 이하 벌금 하면 틀려요. 그래서 555230 외우고 들어갑니다. 이건 꼭 맞춰야 됩니다. 자, 먼저 지정권자 보시면 허가국의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고 동일한 시도 일부 그러면 시도이사입니다. 즉 경기도 서울이 있죠? 이 걸쳐 있으면 국토부 장관, 일부면 시도이사 되는 겁니다. 경기도지사. 걸쳐 있는 국장이고 일부가 시도이사.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다음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과 시도이사가 지정하려면 먼저 심의를 거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시도이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네, 기간이 끝나면 한번 다시 지정할 수 있죠? 원래 재지정 이런 말 없어요. 다시 지정한다. 이때는 심의 받기 전에 하급행정청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전 의견을 들어야 되죠? RSN 이유가 하급행정청입니다. 하급이라기에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할 때는 하급의 시도이사 의견을 드려야 되고, 시도이사가 재지정할 때는 시군구청장 하급행정청 의견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예전에 국회의원 심상정 있었죠? 심상정이 아니라 심지정. 그리고 의심나면 재지정. 의심나면 재지정입니다. 이 지정하면 이제 공고하죠. 그리고 이제 통지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 아래 시도이사 거쳐 시군구청장 통지하고, 시도이사가 지정하면 윗사람 국토부 장관에게 통지하고, 아랫사람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면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죠. 그러니까 지정권자와 허가권자 헷갈리면 안 되죠. 지정권자는 국장과 시도이사고,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럼 이 시군구청장은 등기소장한테 통지해주고, 다음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하게 해줍니다. 이 숫자 내보세요. 야, 싸우다가 뒤죽이 맞았네. 근데 친구 칠공주, 오, 칠공주 무섭죠? 칠공주에게 일로라. 다시 싸우다 맞으면 칠공주한테 일로라 여보세요. 자, 그럼 지정 절차나 허가구역 해제하거나 축소할 때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해축 똑같아요. 즉, 다 심의 거쳐야 되죠. 지해축 똑같다. 그리고 아까 이 공고 후 5일 후 효력 발생입니다. 지해축 똑같고 이 공고 후 5일 후 효력 발생 기억하세요. 자, 자료 보시면 의견 청취와 심의가 있죠. 1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가 허가구역 지정하려면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이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미리 거쳐야 되고 다만 허가구역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 지정, 이게 재지정. 그러니까 재지정 없다 그랬죠? 다시 지정입니다.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하급행정청이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하급시도이사, 그 다음에 시도이사가 지정할 때는 하급 시장 군수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청취되고 의심나면 재지정, 의견 청지 먼저 하고 심의 거치고 재지정합니다.
지정 절차가 있는데, 아까 다본 거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 5일 후 효력 발생하고,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시도지사는 국장 시군구청장에 통지하고, 그럼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 등기 소장한테 통지하고, 70 열려라, 713 공고 15일 열람하게 해줍니다.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가 하는 거죠. 그 다음 허가 대상 거래가 있는데, 모든 계약을 다, 모든 거래를 허가 받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허가 받으면 기분 좋죠? 허가 받으면 내한판 쏘지유, 한판 쏘지유, 약속해줘, 약속해줘. 다시 허가 받으면 한판 쏘지유, 약속해줘, 약속해줘. 이약도 약속이죠? 허가 받기 전에 한판 쏜다 해놓고 허가 받으면 또안 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해줘, 약속해줘. 이게 포인트예요. 다시 허가 받으면 한판 쏘지요. 약속해줘, 약속해줘. 소유권, 재산권, 유상. 유상은 법에서는 여기처럼 대가를 받고라고 쓰신다. 유상이 뭐다? 대가를 받고. 계약이죠. 소유권, 재산권이라 건물 X 토지죠. 전세권 X, 임차권 X, 지역권, 재산권 X. 유상이라 증여 X. 계약, 약속이죠. 계약이에요. 경매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죠. 경매 X. 계약 아니죠. 상속 X. 교환은 받아야 되죠. 이행 판결 받습니다. 이행 판결이 너희들한 매매 계약을 이행하라. 이게 한마디로 법률행위 소유권으로 이행 판결 받은 거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받으면 한판 쏘지유 약속해줘. 기억하세요. 허가 절차입니다. 시군구에게 허가 신청하면 이제 15일 이내에 허가해주거나 불허가해주거나 국가가 먼저 살까요라고 선매 통지, 이셋 중에 하나를 15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근데 15일 이내에 셋중 하나가 없으면 기간 끝난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이제 다음 날 허가증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허가 불허가 처분의 이유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합니다. 그럼 불허가 처분 받으면 입쭉 나와서 이의 신청하겠죠. 근데 허가 신청해서 허가해줬는데 이의 신청합니까? 이럴 수 있죠. 옆 토지, 내 토지, 나란히 신청했는데, 내 토지는 불허가, 옆 토지만 허가, 옆 토지만. 그럼 배 아프잖아요.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이 중에 불허가 처분할 때는, 지금 나는 돈이 급해서 토지를 팔아야 돼요. 근데 국가가 못 팔게 불허가 있네요. 그럼 국가 네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고, 1개월 내에 청구하면 국가는 사야 됩니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아무것도 없죠? 기간 끝난 다음 날 허가받은 걸 보게 된다. 일단 국가가 먼저 산다 했거든요. 근데 선매가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선매가 안될 수가 있죠? 그 원점을 왔잖아요. 빨리 지체 없이 다시 둘 중에 하나 여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빨리 해줘야겠죠? 빨리 해줘야 된다. 이런 게 허가 절차 큰 틀입니다. 그럼 허가 불허가 처분은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해야 되고,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15일 이내에 알린다 그랬죠? 그 다음 계약 허가 의제인데, 자 15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 처분 통지 걷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기간 끝난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다음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됩니다. 자 이제 허가 대상이 묶이면 모든 토지를 허가받아야 할까요? 안 그러겠죠?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만 허가를 받습니다. 뭐, 0.0001평 살때 허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일정 면적을 초과할 때 받습니다. 그럼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에 나눠서, 도시지역은 주상공동 미지정 있죠? 기타. 그럼 자, 여기 뒤에 0 하나 다 공통이에요. 0 하나 공통이죠? 그럼 잘 보세요. 미지정부터. 미지정은 6이죠, 6. 6이 0으로 6죠? 그럼 이게 미식가, 미식가. 미식가는 음식을 막 삼킵니까? 꼭꼭 씹어 먹습니까? 꼭꼭 씹어서 맛을 음미하죠? 그럼 이게 주거지역 쭉, 이게 쭉. 여기 15, 15. 그럼 녹이고 먹어요. 다시. 미식가 음식을 쭉쭉. 15, 15. 녹지, 녹이공. 그냥 맛을 음미하죠? 다시 뒤에 0 하나 다 공통이라
미식가 음식을 쭉, 자, 씹어, 씹어, 상, 상추도 씹어, 고, 고기도 씹어, 씹어, 녹이고 먹습니다. 너무 웃지 말고 잘해 보세요. 꼭 맞춰야 됩니다. 도시적 외로 귀농, 귀농이요. 귀농임. 순서가 귀농임, 귀농임. 여기도 동그라미 하나 다 공통이에요. 마지막에. 위기의 다섯 개라 5, 25, 곱하기 50, 곱하기 100 됩니다. 도시적 외로 귀농임, 귀농임. 특히 도시적이 몇년 전에 개정됐으니까 이걸 먼저 꼭 외우세요. 미식가가 음식을 쭉 씹어, 씹어, 상추도 씹어, 고기도 씹어, 녹이고 먹습니다. 아니, 외울 필요 없죠? 잊어버릴 수가 없죠? 퍼펙트합니다. 이렇게 자료 쭉 보시고, 다음 제재는 아까 허가 또는 변경 받지 않냐고 토지 거래약 체결하거나 속임수 부정하게 받으면 555230 2년 이하 징역 또는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 555230 이런 거죠. 다음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먼저 2년, 4년, 5년 있는데 2년은 자 주택, 시설, 농업 등 농업, 임업, 축산업 대체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주 시 직업을 농으로 대체합니다. 농촌으로 이주 시, 그럼 직업을 뭐로 바꿔요? 농업으로 대체한다. 4년은 무슨 무슨 사업 나오면 다 4년, 4444. 5년은 현상 보존, 기타, 오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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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기. 다시 이주 시, 직업을 농업으로 대체하고, 4444, 오존기, 오존기입니다. 근데 이용하지 않네요. 그러면 이행 명령을 때려요. 이행은 문서로서 3개월간 때립니다. 근데도 이행 안 하네요. 좋은 말로 안 됐죠? 이행 강제금 때리는데 그대로 방치하네요. 그럼 투기하려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0분의 10 이하, 자기가 사용 안 하고 임대하면 100분의 7 이하, 목적을 멋대로 변경하면 5 이하, 기타는 100분의 7 이하입니다. 그럼 노란색 방대한 변기에서 1757, 다시 방대한 변기 1757 기억하세요. 이행 강제금 때립니다. 자료에서 2년은 자 이렇게 2주 시 시설 시설 다 2년 농업 등이나 농업 축산업 임업업 등 대체 토지에서 2주 시 농업으로 대체한다. 사업은 다 4년 사업 다 4년 오존기 오존기 5년은 현상 보존 기타 그 이외입니다. 다시 2주 시 직업을 농업으로 대체하고 사사사사 오존기 오존기입니다. 다음 이행 명령은 문서로 하고 3개월 이내합니다. 근데 이 명령 안 하면 100분의 10 이하로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데 아까 방대한 변기 1757 그래요 있습니다. 숫자 꼭 외우세요. 방대한 변기 1757입니다. 부가이수는 자 시군 구청장 허가권자는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 한 번씩 그 이행 명령이 이행할 때까지 부과합니다. 근데 이제 시군구청장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났네요. 아까 주택은 2년, 그럼 2년만 이용하면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시군구청장은 이행명령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어요. 그럼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건 받아야겠죠? 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합니다. 받습니다. 아까 이의 신청은 허가든 불허가든 1개월 내에 이의 신청하고 이제 매수 청구는 불허가 받았을 때 1개월 내에 매수 신청한다. 매수 청구한다. 국가 네가 사. 국가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매수할 자를 지정해요. 국가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예를 들어 LH로 지정했다. 그럼 그 자가 공시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해야 된다. 꼭 사야 된다. 다른 분 관계였는데, 자, 농지기관에서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취증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를 취득하는 거죠. 농지 취득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다 취득이라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봅니다. 농지 존용 허가가 아니에요. 농지 존용은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죠. 여기다 취득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토지 취득. 동시에 취득입니다. 그 다음 다른 뭔가라면 다 금융 방식으로 본다. 근데 토지거래가는
땅 투기 방지가 주목적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탈세 방지가 주목적이라 취지가 달라요. 그래서 토지 거래가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별도로 하라고 했죠. 다음 3매가 나옵니다. 아까 15일 이내에 국가가 내가 먼저 살까요라고 선매 통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국가가 살까요라고 선매 통지하고, 다시 여기 허가 신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LH를 지정했다. 계산지는 바뀌어요. 지정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지정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완료해야 된다. 이때 이제 선매가 되면 사면 되고, 선매가 안될수 있죠. 선매가 결렬됩니다. 미래계획 다시. 선매가 결렬됐죠? 그 원상태로 왔으니까 지체 없이 허가 불허 결정 빨리 해줘야겠죠? 그래서 선매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고속도로 설치한다, 뭐 공원을 설치한다, 또는 토지거래에게 허가 받았는데 그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라 했죠. 이용하지 않으면 국가가 뺏어버릴 수 있어요. 선매를 잡았습니다. 아까 신청 있으면 15일 이내에 선매 통지하라 했죠. 또 신청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하고, 이제 선매자 지정됐죠. 그럼 지정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개시하고, 또 지정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끝내라 했죠. 협의 불성립 시기가 있죠. 그럼 시군구청장은 선매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빨리 하라 그랬죠.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이 기준이고, 아까 매수 청구는 공시가, 공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애호요. 감정. 감정을 먼저 선 감정하고, 매수 청구는 공시가, 매수화공. 다시 선 감정하고 감정을 먼저 하죠. 그리고 사는 거죠. 매수와 공, 매수와 공. 그래 보세요. 자, 두 문제 확인해 봐요. 법령상 토지거래가구역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시군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LH 한국토지공사가 그 매수를 원할 때는 선매자로 지정해서 협의하게 한다 그랬죠. 2번 국토부 장관 시도이사 지정권자는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해지해야 됩니다. 3번 토지거래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받은 자가 통지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4번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고 5일 후죠.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아까 555230게 정답이죠. 5번 토지거래가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그 토지 이용계,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답은 555230 4번이죠. 33회가 정답이죠. 34회 마찬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틀린 거죠. 허가구역 지정하면 공고하고 5일 후.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그 숫자 555230 가장 많이 나옵니다. 2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 처분에 이의가 할 때는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합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관해서 사용대차는 아까 유상이 아니고 무상이라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 받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라 그랬죠. 다음 허가신청에 불허가 처분받으면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답은 555230꼭 외우세요. 자, 중개사 파인은 전위는 총 58페이지 분량으로 45강으로 이루어집니다. 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중개신문 모두 빠짐없이 정리했고, 95점 이상 충분히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런 전위는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여러분에게 전송해 드립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상을 참고해 주세요. 특히 합기하실 분 성명 적으시고, 이메일 주소 잘 적어 주세요. 교재 이름도 꼭 정확히 적어 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